영감을 주었죠. 게임이라는 것에. 한국 게임의 매력을 알려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.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았다고 하면 집에서는 창세기전을 했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였죠. 창세기전 3 파트 2입니다. 다른 시리즈보다 유난히 개성적이고 마음에 드는 조형 캐릭터들이 많았습니다. 아무래도 서풍의 광시고 외전, 첫 번째 외전이었는데 주인공 시라노가 원래 복수의 화신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동료들을 밑바닥서부터 만나고 걔네들이랑 부닥치고 협력을 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여기저기 사람들도 만나고 템페스트에 나온 앤 밀레니엄이요. 당시로서는 조금 보기 힘들었던 보이시한 외모에다가 그 성격도 약간 츤데레? 뭐 이런 굉장히 좀 인상 깊었어요. 사심이 들어가서 약간 세라자드를 뽑고 싶거든요. 그 세라자드의 막 그 깊으면서 막 투명한 눈망울을 보는 거 있잖아요. 그게 좀 다시 보고 싶기는요. 약간 그런 부분도 있죠. 아무래도 흑태자 아닐까요? 남자라면 흑태자. 가장 뽑고 싶은 애는 시라노. 시라노를 가장 뽑고 싶어요. 실사기도 멋지고 일단 이제 그러니까 속칭 간지라고 그러잖아요. 굉장히 멋있고 분위기 있고. 전투를 하면서 좀 지루한 면이 있어가지고 전투를 하다가 졸다가 뭐 여러 차례 죽었던 기억도 나네요.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불편했었던 거는 UI라던가 아니면 게임 조작법이 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. 게임 자체에 대한 뭐 부정적인 것보다 게임 시스템상 전투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 나오는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 약간 그 루즈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. 그런데 그런 와중에 서버가 좀 불안정하고 뭐 렉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 플레이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었죠. 아르카나 획득하는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이나 게임에 대한 최적화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것 같고요. 일단 아르카나 수가 1차 CBTV 때보다는 늘어난 시나리오만큼이나 아르카나들이 많아진 게 일단 마음에 들었고요. 이제 그에 맞는 군중을 또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2차 CBT를 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가장 그래도 많이 변화가 된 부분은 이제 타격감의 변화였어요. 나중은 정말 또 기대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. 잘 짜여진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 기존 팬들에게는 향수를 자극할 정도로 잘 좋은 스토리였고 새로 유입하는 유저들에게는 창세기전의 재미를 널리 알렸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스킬을 쓸 때마다 대사 한 번씩 날려주고 그럴 때마다 굉장히 이 캐릭터와 내가 진짜로 함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듭니다. 그렇습니다. 그 15년 만에 다시 만난 새로운 시리즈다 보니까 기존에 제가 했었던 게임을 다시 한번 하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추억에 잠길 수가 있어요. 창세기 전에 어벤져스라고 생각합니다. 다 떠나서 가장 크게 든 느낌은 다시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라는 느낌? 그게 제일 강한 것 같아요. 반갑고 다시 한번 만나고 싶고 같이 앉아서 소주 한잔 하고 싶고 막 그런 존재죠. 한마디로 표현할게요. 하지 않겠는가. 일단 창세기 전 같은 경우에는 즐겼던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모르는 친구들은 없거든요. 대략적으로 다 스토리도 알고 있고 그래서 뭐 길게 소개할 필요도 없이 그냥 너 창세기전 알지? 그러면 지금 열렸어 들어와봐 이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. 창세기전 3 파트 2 대사인데요. 당신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. 당신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.